하면 연애 할 건가요? 아, 이거 다 집어 섞이고 그냥 막 만나세요. 이 만나면 오늘 감사합니다. 저 마이크 안 들어, 오디오 안 들어가는데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런 거는 격계에 올라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격계는 오디오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인터뷰 간단하지 네. 않았지만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 굉장히 오늘은 그 게임 외적으로 가니까 네. 더 할 얘기가 많네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번 경기는 네. 그 우르사 선수가 플레이를 하시고 유재환 선수가 2P에서 그리고 우르사 선수가 1P에서 플레이를 하시고 또 늦게 오신 지상님은 네. 여기서 엘크님이랑 같이 아, 중계를 네. 해주시는 걸로 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모셔서 안녕하세요. 이거 걸어오신 거 안녕하세요. 걸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늦게 오시네요. 네, 아유. 네. 음료수 시원하죠? 네. 아유, 시원하네요. 여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 뭔가 다르죠? 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자판기 음료수 뽑아갖고 지금 사진 찍고 있어. 지상 씨도 굉장히 성격 굉장히 유해요. 네, 가까이 좀. 네. 아, 예. 네. 네, 지상 씨도 성격 굉장히 유해. 연습 아, 있어요? 예. 아 예. 있습니다.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야, 아, 그럼 뭐야 리리만만 없는 거예요? 있어요. 리리가 있잖아요. 아 리리가 있죠. 네. 아 없었어? 아리 리리라고. 아 일부러 아리 하나보다. 에르엘도. 리자 돌림. 예. 예. 에리. 에리. 에니. 에리. 그다음에 아리. 네. 그다음에 리리. 아 네. 드디어 경기가 시작이 됐네요. 저희가 아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아리충이라고 안 하고 아리 성애자. 네. 예. 애니 성애자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이분은 거의 뭐 리리 성애자 예.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자, 그 정도 수준이에요? 보니까 아까 뭐 비할 때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래 한 경력은 아니거든요. 네. 3년 정도 했는데 한 그 챔프 쪽에서 1인자라는 거는 아 쌍검 1인자. 아 기대. 쌍검 1인자. 저 코멘트는 제가 넣은 거예요. 예. 그냥 임의로. 예. 쌍검 1인자 쌍검이라는 게 네. 쌍카포처럼 그 하나의 캐릭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와 지금 팬더 그 오. 거침도 네. 굉장히 지금 중국스럽게 그리고 네. 약간 레이븐 살찐 레이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뒷머리가 약간 그 황교안 같은 맞았네요. 느낌으로 네. 아 이쪽다 와 잘 피했어요. 안 맞는 각도였는데 아 네. 흘리고 한 번 더 맞았어요. 아 두 번 연속으로 필살기로 패턴을 거네요. 안 걸렸으면 다음에 안세법도 한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다는 건가요? 2P에서 하고 있는 리리만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유재환 선수가 오늘 네. 데빌진과 리리가 아니라 네. 헤이아치 카자를 꺼냅니다. 아 그렇죠. 리리가 맞는 게 보기 싫은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리리만이 네. 평소에 자기가 풀신유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아 잘하는 줄 알아요. 네. 맞아 맞아. 네.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잘하는 줄 안다고요? 네. 이거 몇 번 칭찬은 좀 해줬는데 네. 좀 무리수가 아닐까. 어 그래요? 네, 좀. 그러면 리리만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조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냥 리리 해야 돼요. 아 또 끝나네요. 리리도 잘하는 게 아닌데 그냥 리리 해야 된다. 아 나름 해요. 나름. 아 나름 해요? 네. 본인보다는 잘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네. 본인 폴이랑 네. 리리만 선수의 리리 어떤 게 더 수준이 높아요? 아 저는 오타쿠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 여기서 실수. 자, 구석에 몰아 나왔습니다. 저 타이밍은 이용해서 잘 보내주지 6구, 않고 나라 아, 네 집에 갔다 오네요. 예. 집에요? 집에 갔다 오죠. 네. 비 누른 거죠. 그렇죠. 네. 레이지 아 커플 들어가자. 아 벽공 좋아요. 벽공 좋아요. 아 실수. 벽에 몰았다는 아우 예. 좀 확실히 유재환 선수가 실수가 많아요. 잘하시는데 네. 실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롤할 때도 저래요. 아 그래요? 네. 아, 롤할 때 저러면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 철권은 자기 혼자 지는 건데 롤은 팀원들한테 민폐잖아요. 네. 자, 게임까지 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게임 시간보다 네. 그 대기실이라고 해야 되죠? 네. 게임 끝나고 네. 네. 거기서 대화하는 시간이 좀. 아 끝나고 나서 싸우는 시간이 더 길다. 아 또 맞았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카지아가 네. 벽콘 보는 거 있잖아요. 나선 사타인가요? 예, 예. 그게 곰밖에 안 들어가나요? 둔케 전용. 아 둔케 전용. 네. 우버 곰. 밥. 예. 아 밥은 아, 밥은 아니고 밥은 아니고. 밥은 둔케 아니에요? 예. 네, 잭이랑 오거 그리고 쿠마. 밥은 날씬한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유는요? 간유는 또 일반 캐릭터. 간유도 밥 같은. 일반이에요? 다리가 짧아서. 자 카운트 맞았어요. 아 다리가
짧아서. 아 지금 그냥 기와 같은 걸로 바운드했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 귀신권이 예, 예. 대초로 캐치가 돼요? 예, 캐치가 되는데 이제 워낙 힘들거든요 하기가. 아 쉽지 예. 않다. 예. 짧게. 거의 좀 이렇게 습관이 좀 돼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예예. 예. 이 기술 막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아 그럼 프레임이 거의 같은 프레임인가 보네요. 네 예, 거의 딜레이가 좀 손해가 많아요. 귀신권 아. 같은. 예. 근데 가드백 때문에 네. 함부로 넣기가 힘들죠. 아 이렇게, 네. 그런 게 또 있네요. 가드하면 좀 이렇게 벌어지니까 가드백이라 그러는데 대시가 힘들어요. 대시를 굉장히 짧게 잘 쳐야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거 그래도 역전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레이지인데 레이지예요. 레이지예요. 그만은 위험하죠. 긁혀도 죽어요. 긁혀도 죽어요. 귀신권 아이고. 아이고. 고문 확정이죠. 예. 귀신권 그러니까 귀신권을 막았을 때 본인은 대초를 넣기가 어려운데 네. 예. 내가 귀신권 썼을 때는 더블 어퍼가 너무 쉽게. 예, 그렇죠. 더블 어퍼 1타로 맞으면 2타가 확정인가요? 네, 확정이고, 예. 사정거리가 길고, 판정이 빨라요. 와. 근데 예. 문제는 막혔을 때 딜레이가 크다는 거. 그렇죠. 예. 대신, 근데 대신 자기가 딜캐를 넣을 때는 막힐 일이 없으니까. 예.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더블 어퍼 넣고 막히면은 그냥 잽 지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잽 지르면 거의 막히지 않나요? 거의 더블 어퍼 같은 경우 이제 콤보가 이제 시동이 되니까 네. 그만큼 이제 리스크도 있어야죠. 예. 밸런스가 이렇게 좀 맞추려면 보통 곰들이 지른다기보다 딜레이 캐치나 그렇죠. 터친 거 위주로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아~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사실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더블 어퍼 심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 뭐 그렇죠. 태그 타이밍이라든지 예.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상대가 딜레이가 생겼을 때 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고급 언어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예. 저도 무슨 말인지 사실 몰라요. 그냥 묻어가려고 지휘찬 선수 표정 좋아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 방금 약간 없어 보였거든요. 뭔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방금은 유지환 선수가 잡을 수 있는 경기였어요. 네. 근데 약간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상대가 쿠마인데 뚱캐 전용 콤보를 넣으면서 상대가 쿠마인데 귀신권을 남발했다는 거. 아. 그거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 막았어요. 좋아요. 야. 자 이번 기회를 살려야겠죠? 자 여기서 벽 콤보까지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야 뚱캐 전용 뚱캐 안에서 안 죽었죠? 예. 네. 와. 안 맞습니다. 와. 아 패치 좋아요. 있었는데 잘 막았고. 근데 저 아~ 기상 어퍼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초풍으로 걷어지나요? 어~ 초풍 아마 될 거예요. 마이너스 14니까. 자, 초풍 아~ 발동이 이제 14거든요. 안 하네요. 네. 안 하고요. 근데 리리만 아, 아 리리만 안 돼요? 네, 리리만이 안 되는 거면 그냥 더블 예. 어퍼가 방금 맞는 거네요. 예. 네. 아 여기서 또 방금도 현신호 잘 피하고 초풍을 띄우려고 했는데 네. 커킹 2타가 있거든요. 아 커킹 1타에도 뜨고 2타에도 뜨나요? 그렇죠. 예. 우와. 그리고 3타도 나와요. 그래서 곰이 짜증나요. 어디에서 끊길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홍보가. 아 더블 어퍼 더블 어퍼 들어갑니다. 성공하고 나면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요. 바닥 맞고 하지만 콤보가 많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저건데 저게 한계고 쌍곰 같은 경우 제가 곰이랑 몇 번 플레이 해보니까 네. 제가 딜캐를 못하기 시작하면 네. 더블 어퍼를 좀 남발해요. 왜냐 막혀도 섬광밖에 안 때려 잃어버리니까. 아이고, 예. 네. 지금 우리 선수도 약간 유지환 선수가 더블 어퍼를 잘 맞아주고 가드를 했을 때도 크게 안 때리니까 그냥 한 번씩 심어놓거든요 지금. 아, 네. 아. 또 끝나죠. 저런 거는 패턴 아닌가요? 귀신권 심어놓고 가드 시켜놓고 커킥 같은 거. 예, 보통 곰 유저들이 많이 네. 심리를 걸을 때 그렇게 많이 걸죠. 네. 유저 선수 라운드 두 개를 내주고 네. 2-0으로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경기력 와 횡초 좋네요. 벽까지 가죠. 갔어요. 벽이에요. 나라 삼타 네. 올려차기까지. 사실 유지환 선수가 아까부터 벽에 몰아넣는 플레이는 굉장히 아, 좋은 플레이 보여줬는데 빠져 나오네요. 네. 오. 아 저것도 일반 캐릭터인 귀신권 맞나요? 그 야, 전부 다 확정. 아 전부 다 확정이에요? 네. 아. 저걸 맞추고. 네. 야. 아니 곰이 그 정도 판정이 좋으면 그냥 이기는 게 확정이네요. 그렇네요. 네. 네. 저도 그 정도 이기는 게 확정이잖아요. 자. 유지환 선수 아 벽이라 오~ 아~ 좋아요 기가 막혔어요. 아직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근데 조금 빨랐 아 이거 한번 뜨면 끝나요. 지금 반박자 시간 끝나고 있어요. 아 마운드 시키고 끝났어요. 네. 왜 끝났나 얘기하면 쌍곰은 콤보가 쉽고 세요. 거의 삑이 없어요. 삑이 진짜 잘 걸리네요. 아 대구토에서 곰이 사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 1위부터 상위 1위부터 4위까지 안에는 쌍곰 유저가 없는 이유는 또 뭘까요?
상 완전 상류층에는 쌍검 유저가 없거든요 또. 그건 내 다음 시간에 예, 제가 네, 한번 연구해서 숙제로 알아보세요. 숙제로 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아 이재현 선수의 또 아쉬운 표정. 원래 그런 게 있어요. LOL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딱 골드플레에서 캐릴 수 있는 캐릭터가 있고 네. 또 상위로 가면 또 안 되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이유가 아닌가. 날로 먹기 좀 좋은 게 몇 개 있고 파악 그러니까 정말 정말 오피긴 오피인데 네. 파악하면 대처가 가능한 예.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근데 사실 쉽게 대처는 할 수 없고 완전 상류층들은 대처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다음 경기 가나요 아니면 착하시고 가나요? 다음 경기 가야죠. 바로 가나요? 바로 가야죠. 바로 가나요? 쉬는 시간 없나요? 네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상 바로... 선수와 그리고 우르사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상 선수와 우르사 선수. 지상 선수가 1피, 네. 우르사 선수가 2피가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빨리 오세요. 아, 리리만 선수를 모셔서 네. 이제 아름다운 머리를 보면서 저희가 또 해설을 한번 들어봐야 사실 되는데 사실 리리만 선수 해설이 빨리 듣고 싶어서 지신 거잖아요.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제 지며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아까 그 경기를 하실 때 어떤 그 1피에서 1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그 소극적인 플레이에 대한 지적도 이렇게 좀 듣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본인 플레이에 대해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자꾸 제가 그냥 못한 거죠. 뭐 그런 걸 따지나요? 그냥 삶을 포기하셨나요? 다 이겨야지. 뭐 롤하고 똑같죠. 뭐 카운터 나오면 뭐해? 그냥 이기면 되지. 그냥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리 하는데 스웨인만 아니면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아, 스웨인은 안 돼요? 아 스웨인 그 막 여기 막 걸으면 그냥 칼로 막 찔러야 돼 이렇게. 네, 아우 잠깐. 네. 스웨인. 아니 근데 지금 정신 멘탈 상태가 지금 집에 가면서 뭐 백미러 차고 그럴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싼 걸로만 차, 싼 것만. 아, 네, 괜찮으시죠? 비싼 거 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되는 대로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상 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네. 우르사 선수의 경기를 지켜봤고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르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방어가 좀 가드가 좀 단단해요. 아 그래요? 네, 막상 이제 보는 거랑 이제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직접 해보시면 이제 좀 단단한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 가드가 단단하다는 게 네. 어떤 격투 게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같아요. 내가 가서 하단은 치기에는 너무 내 몸이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시전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리스크가 있고 먼저 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더블 어퍼나 커킥 같은 걸로 네. 근데 중간만 씹어놓지 않니 그냥 서서 계속 가드를 하고 약간 그 벽 같은 그런 거거든요. 하단을 치자니 리스크가 있고 중단을 치자니 계속 막고 있고 네.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드에서 와드를 먼저 해놓는 거죠. 이게 오겠지 이러면서 먼저 와드 해놓고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에 그 파이트 클럽 말고 저희가 따로 롤 프로그램에서 한번 섭외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아이, 그렇게 잘하진 않아가지고 네. 네. 근데 아, 똑같아요. 그냥 미드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미드에서 그냥 와드 열심히 해놓고 네. 아, 오겠지 이러면서 콤보 셉니다. 네. 밥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 캐릭적으로 분명히 곰이 더 좋은데 네. 오. 밥을 네. 요즘에 잘하세요. 지상 형이 끝났죠. 와 근데 역시 않고. 곰은 나빠요. 예. 곰 나쁩니다. 아 곰은 벽에서도 콤보가 세요. 네, 콤보도 세고요. 네. 벽에서도 세고 필드에서 세고 상황도 무조건 좋고 야. 그다음에 이제 폴이 불리한 심리가 많이 돼요. 폴하고 싸우네요. 네. 밥은 많이 할 만한데 네. 어떤 상황이 좀 불리한 거야 폴한테? 폴 일단 병력장 이지가 잘 안 걸립니다. 폴이 아 그래요? 폴이 걸 수가 없어요. 곰이 몸이 빠져 있어가지고 밥도 날아거리기가 좀 힘들긴 한데 차라리 밥은 이제 견제가 좋아서 끝났는데요? 맨날 날로 먹는 패턴이죠. 끝났어. 곰형이 피만 없으면 쓰는 저 이제 날아갈 쓰는 저 막히면 뜹니다. 예, 죽는데 그냥 막 쓰는. 아이고. 예, 지금 이제 좀 네. 레이지 때 이제 분권 이제 좀 시전하려 해도. 나왔어요. 우와 레이지 분권 떴어요. 분권 데미지. 예, 분권 역시 셉니다. 근데 한번 네. 막히면은 죽기 때문에 원래 죽어요. 네. 죽기 때문에 쓰기 힘든 기술 중에 하나죠. 예, 분권 아니고 이제 딴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병력장. 네. 네, 이렇게 죽죠. 네. 잡기. 아, 곰 재롱 부리는 거 너무 용포. 유지한 선수가 얘기를 해 가지고 딱 떠오른 건데 네. 지상 선수가 제가 예선장 돌 때 분명히 좋은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유지한 선수 말대로 밥의 실력이 올라오니까 네 확실히 폴도 같이 좀 네, 폴은 네. 원래 좀 잘하시고 네. 하니까 근데 그럼 밥, 폴을 받쳐줄 만한 캐릭터가 네, 없었습니다. 네, 원래 막 왕도 하시고 포, 분권 막 쌍분권 그렇죠, 하는 그렇죠, 막 그렇죠. 이래가지고 하셨는데 확실히 요즘에 밥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많이 밥이 좀 캐릭이 좋은 캐릭이 네, 네. 쿠마처럼 곰처럼 약간 날로 먹는 기술도 좀 있고 네, 견제가 참 좋아서 네. 그러니까 매혹 잘 매혹이 이게 많은 거예요. 매혹 막 던지고 이렇게 아리처럼 매혹 한 연속 세 번 던지는 거죠. 철권 방송이라고 어제 롤 했죠. 네. 안 했어요. 아 오늘 했죠. 아 안 했어요. 오기 전에 그제 했습니다. 그제 아이디 뭐예요? 몇 판 했어요?
아, 이게 했는데 정신건강 해봐. 아, 검색해보게. 아이디 뭐예요? 몇 판 언제 했는지 검색해보게. 수완사명이 뭔가요? 아, 제 친리만인데. 친리만? 예. 친. 어, 기가 막혔어. 아, 예, 아우. 으악! 아, 정신이 떴어! 정신 떴어! 아,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어? 자, 끝났다. 아직 안 끝났는데. 어? 중단! 서로 실수를 주고받는. 네. 와. 고명이 좀 버릇인 게,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나, 곰 나락이 있는데 네. 그걸 써갖고 죽일 수 있는 필 때 나락을 아~ 많이 쓰세요. 아~ 그때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근데 본인은 왜? 아까 막았는데 네. 이렇게 헤야치고 이러니까 이렇게 막고 나서 할게 별로. 대초. 대초를 했어야 되는데 아~ 어렵습니다. 헤야치는 좀 어려워서. 아, 좀 어려워요? 왼손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아~ 이제 그걸 막고 이제 잘 때리는 게 아, 그 기상 왼손? 네. 그걸 아까 쓰고 택을 했는데 야, 용포 좋은데? 아, 와, 벽까지 벽까지. 벽곰 웬어퍼 원 풀걸. 어, 원 안 됐네요. 여기서 죽었죠? 아, 아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와, 이래서 병장 더블어퍼 콤보 너무 쉽고 패턴이에요. 뒤로 굴러면 확인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느 정도 그 막 그 더블어퍼로 마지막에 피니쉬를 넣는 상황이 있고 네. 우리 선수가 아까 그 경기 이거 오늘 하기 전부터 봤는데 더블어퍼보다는 그 앞하면서 양손 아, 있잖아요. 시저스로 네. 이제 마무리하는 게 시저스 하고 바로 태그이지로 네.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구르면 네. 더블어퍼로 캐치하고 달려가서 또 더블어퍼 할 수 있어요. 네. 아 패턴 캐릭이 좋아요. 패턴이 너무 좋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선수도 그 쌍곰에 1인자라고 할 만한 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가 되게 네. 네. 반응력 반응이죠. 원래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킹오파 하셨다고 좀 들었는데 잘하셨는지 잘 몰라요. 킹오파를 안 해가지고.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요새 철과학개론에서 배우잖아요. 네. 다른 게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많이 해야지 네. 그게 나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네. 반사적으로 돼야 돼요. 맞습니다. 제 요새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우리나 전 세계 1인자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 네. 1인자한테 배우는데도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시간 밖에 배우고 하니까. 그러면은 서울대 선생님한테 배우면 다 서울대 가겠죠.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말이 그렇죠. 안 됩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학생의 뭐, 이게 말이 그 뭐가 다르다 그러는 건데 그 아 제가 멍청이 없고 웃기기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여긴 사람 다 몰라요. 근데 뜻은 알아들었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네. 우리나라 말이 되게 좋은 게 말을 다 안 했는데도 뜻이 네. 전달돼요. 이거 뭐 거시기 거시기도 알고. 네, 거시기도 거시기 한 거죠.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아, 아, 똑같은 패턴에 끝나지 않아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먼저 똑같이 아, 지금 저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와. 네. 더블어퍼로 뜨나요? 안 뜨나요? 아, 안 뜹니다. 네. 안 뜨는데 그냥 투원으로. 근데 저게 뒤로 그러면 네.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뒤로 그렇죠. 굴러면 거의 잡힙니다. 저게 원래 거의 혈관에 네. 뒤로 굴렀을 때는 네. 프레임이 남아서 후딜이 남아서 아~ 이제 그 프레임에 맞게 때리면은 충분히 때릴 수 있어요. 저거는 이제 철권 2 때부터 아, 철권 2 때부터 있던 철권 2, 철권 3, 태그 1 이때 이제 예전부터 뒤로 굴러면 안 됐죠. 네. 모든 기술을 맞기 때문에. 아 그럼 뒤로 굴러는 거 아예 쓰면 안 되겠네요. 아니, 되는데 아니, 그 정해진 예, 기술들이 있어요. 맞춰서 잘 굴러야 됩니다. 특히나 곰 상대로는 그렇죠. 곰으로는 좋지 않죠. 네. 네. 또 뒤로 굴르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혼납니다. 이지가 걸려. 아. 근데 계속 뒤로 구르는 이유는 내가 일어나자마자 상대방의 이지를 받는 게 짜증나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네. 뒤로 구르는 건데. 이제 그걸 알고서 이제 따라. 일부러 일부러. 아, 언제 분권 네. 대기 하고요. 아 이거 아까 경력자. 계속 날로 날로 먹는 패턴. 자 왼 오. 아. 아 목표도 못 보였어요. 네. 그냥 잡았습니다. 네. 레이지. 서울 레이지예요. 아. 아이고. 네. 아 여기까지. 뭐 방금 더블어퍼가 되게 네. 날로 먹는 게 주셔 보였지만 아, 순간적으로 단식에도 잘 틀었어요. 네. 어, 기가 막히네. 아비 뭔가 좀 해줘야 양념을 쳐줘야.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네. 곰이랑 상대할 때 필살기 낙켓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아. 네, 곰들이 피해지지가 않아가지고 피해지지가 않아요. 누워 그냥 누워 있어도 필살기 맞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도 그런 걸 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바필살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두 가지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내려 찍는 거하고 네. 몸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하신 필살기 낙켓이란 게 일어나자마자 뭔가 피할 수 있는 날씬 애들이 있는데 네. 곰은 횡신 해도 네. 안 패져서 네. 네. 기가 막혔습니다. 네. 레이지 마무리 되겠죠? 클래스호가 네. 있겠죠? 네 마무리 경쟁자까지 네. 여기서 지상 선수가 이겨줘야 뭔가 그림이 좀 나와요. 네. 아 웬어퍼 러쉬 왜 안 막히죠? 아 카운터 한 겁니다. 1타 카운터 1타 카운터면 4타까지 확전하고 네. 뜨게 되는 거죠. 그 저기네요 킹 아래로 다리 하는 거. 아, 네,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죠. 예. 비슷한 느낌이죠. 아니 보면 쿨게이가 철권 잘 모르는데
아, 뭔가 알아. 다가고 네. 있는 동안 짜증나는 거. 철권이나 롤이나 똑같은 게. 롤도 네. 몰라요. 롤도 아, 몰라요. 만렙도 아니에요. 만렙도 아니에요. 아, 몰라도 그냥. 근데 아트마이 창이 몇 번이야? 궁 한 번씩 쓰고. 네. 아트마이 창이 체력 대비 몇 프로 올라간 줄 아세요? 아트마이 창이요? 공격력이요. 제가 탑 캐릭을 안 해가지고. 너무 세요. 근데 궁갱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탑을 안 하는데. 그 치명타만 올려주지 않나요? 체력에 공격력도 붙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옛날에 그 좋았던 걸로 아는데 3% 때. 네, 옛날에 더 좋았죠. 아 3%였어요? 네, 옛날에 네. 더 좋았습니다. 그때, 두 배였네요. 두 배. 그때는 얼망 아트마 워모그 아트마가 워모그 이게 아트마, 세트였어. 네, 그게 세트였어. 아, 그래서 진짜. 곰 그때도 이제 얼망도 거기도, 체력 700 붙어 있잖아요. 네, 워모그는 더 높았어요 옛날에. 워모그는 더 높았어요. 900에 320이었나? 계속 올라가지 않나? 네, 1220인가까지 올라갔어요. 와. 거기다가 이제 곰들이 이제 거의 했죠. 그 볼리비아 거기 가짜 곰. 지금 여기 곰 나왔죠? 여기도 곰인데 거기도 곰.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방송이 철권이죠? 네, 철권 방송. 아, 철권 아, 얘기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 그냥 내려 찍고 네. 바로 바꾸던 끝. 레이즈 활용을 레이즈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못하고 아 못했어요. 아 되게 잘했네. 사실 보니까 레이즈 바운드 바운드 바운드. 자 여기서 태그 하고 폴로 바꾸고 폴로 좀 힘들었는데 아, 아까 여기서 패치해야 돼요. 태그를 노려야 돼요. 안 바꾸고 두려워. 태그를 아, 태그 안 하죠. 아, 아, 이거 나왔어. 바운드까지 시키면 아이고 그냥 바운드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어떻게 그냥 탑스 줄이고 바운드 했으면 아마 그 아파를 안 놓고 네 바로 바운드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자, 거리가 서퍼. 아, 앞대시 가드. 혹시 아니, 분권이 네. 더블 어퍼 캐치가 쉽습니다. 아주 무조건 쉽... 돼요? 거의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리 분권이 사실은 좀 멀게 가드가 되면 딜캐가 안 되는데 네. 네. 그때는 이제 아예 밀려나가니까. 네. 그때는 딜캐 잘 안 하시고 네. 가까이 이제 막 방금도 이제 앞대시 하고 가드를 해갖고 예. 툭 쳐서 밀려난 정도면 바로 네. 하면 거의 들어가는. 쉽죠, 아주. 와, 그만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대부분의 캐릭터의 모든 공격은 거의 뭐 맞고 나서 더블 어프 쓰면 얼추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보통 우리가 맞고 나서 초풍을 그냥 띄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뭐 다른 캐릭터도 컷킥 어퍼를 띄우면 되는데 네. 곰의 더블 어퍼가 데미지가 세고 빠르단 말이에요. 발동이 그러니까 와 쉽고 곰이 쉽게 생각하시면 롤의 한 라이 옛날 라이즈나 뭐 카사딘 정도급 정도죠. 예. 컨트롤은 쉽고 네. 네. 딜캐도 쉽고 예. 근데 저희 뭐 삶이 편해가지고 네. 폴은 할 게 못 된다. 아, 어 뭐 철권 좀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네, 폴 버프 좀 약간 아까 롤이 아까 제가 이거 끝나고 롤이나 보고 가라 그랬더니 네. 철권 보러 오신 분. 오, 자주 오시는 분들이긴 한데 네. 이거 철권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저희 방송을 보고 철권을 이제 해보려고 네. 게임기를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시 스틱을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시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 계신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루사님이 좋은 경기 많이 보여주고 아 얘기도 막 더블 어퍼 다 들어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더블 어퍼도 말이 쉬운 그렇죠. 건데 더블 어퍼도 막히면 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온갖 기술. 그러니까 맞아요. 카사딘 앞대시를 잘못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그 남자들이 네. 보통 이제 샤워하고 세수 세면대에서 얼굴 딱 쳐다봤을 때 잘생겨 보여요. 아, 이성이잖아.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잘생겼는데 그러면 아, 나 잘생겼을 때 카메라로 남겨야지 하고 사진 딱 찍으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어, 약간 공감되는데요? 아, 매우 공감. 버스 안에서. 예,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직접 해 보시면 이 정도의 그 뭔가 곰이 막 밸런스를 무너뜨릴 정도의 아, 그 그런 장점은 그 아닙니다. 예. 오늘 경기가 만약에 네. 3명이 사는 경우에는 동률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률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제가 라운드를 세고 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네. 2패로 떠지셨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 동률이 없었군요. 동률이 없죠. 네, 제가 괜히 적고 있었네요. 결국에는 지금 두 분이 네. 두 분이 다시 한번 자리를 바꾸나요? 아니죠. 두 분이 네. 경기 하셨는데 네. 지사님이 지셨으니까 우루사선수가 에이크닌가 바로 2부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타이틀 매치가 되네요. 네. 근데 우루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늘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주셔서 네. 에이크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그 비책이 있는지. 그 우루사 선수랑 이제 좀 예전부터 좀 많이 해봐가지고 아, 예. 서로 대해서 워낙 잘 알아요. 네. 실제로 아~ 제가 섭외 전화 할 때도 네. 엘크님이라고 얘기했더니 아 엘크 형 보러 와야지 하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두 분이 친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까놓고 네. 누가 잘해요? 제가 더 못하죠.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땐 네. 오래 해갖고 결국 엘크 형이 이기는 걸 많이 봤는데 이게 곰들이 오래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브루스하고 네. 왜일까요? 일단 움직임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막 필살기 낚이시나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렇게 찍는 그러니까 무르 네. 선수가 철권 그래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뚱캐들은 네. 시속화만 이거를 그냥
죽을 때까지 브루스가 쓰면 브루스가 뒤라면서 오른손 있거든요. 언젠가는 맞고 죽어요. 이게 그냥 맞아도 추가타가 있고 네. 카운터로 맞으면 공중 콤보가 들어가고 그렇죠? 막혀도 딱히 뭐 이게 카운터로 이거. 맞으면 이렇게 그 힘 빠져서 이렇게 네, 되는 네, 거. 그러기 상태가 되고요. 그러기 상태 되는 거. 또 곰은 누워 있을 때도 계속 맞습니다. 아 누워도 맞아요 이거? 네, 누워 네. 있으면 누워 있지 말라고 뚝해, 이제 뚝해.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곰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오늘 그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서 네. 먼저 오셨어요. 한 시간 반 정도 먼저 오셔서 게임 하시고 봤는데 네. 계속 지고 이기고 하세요. 아 비등 비등. 실력은 실제로 오늘 그 자막에도 나갔겠지만 계급이 두 분 다 엠페러. 아 둘 다 29단 거의 네. 최고 수준. 네 단수기 때문에. 결과를 직접 봐야지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2부 때 또 네. 저희가 엘크 선수와 그리고 오늘 예선 우승자인 아... 우르사 선수의 경기를 보면 되겠죠. 참고로 7판 4 선승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네. 굉장히 장기전이 될 것 같고 네. 두 분의 실력이 비슷하고 등급도 같은 두 분의 경기 2부에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철지들의 불타는 금요일 파이트클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